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 교수 우세준입니다. 망막은 우리 눈을 감싸고 있는 얇은 신경 조직인데요.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안구 뒤쪽 내벽에 마치 벽지처럼 얇게 붙어 있는데요. 망막 박리는 말 그대로 이 망막이 안구 벽에서 분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망막에 구멍이 발생하고 그 구멍을 통해서 안구 내 액체가 망막 아래 공간으로 흘러 들어가면 망막 치세포와 그 아래의 지지세포층이 분리되고 맙니다. 망막이 박리되면 망막 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시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망막박리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젤리 같은 형태의 유리체가 물처럼 변하는 유리체 액화와 유리체가 망막에서 떨어져 나가는 유리체 박리는 보통 노화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주로 50세 이후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근시입니다. 근시가 심할수록 안구 길이는 길어지고 유리체 액화도 젊은 나이에 발생합니다. 50세 미만의 망막박리 환자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90% 이상의 환자들이 근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시가 있다면, 특히 그 근시가 고도근시라면 망막박리나 주변부 망막에 이상은 없는지 젊은 나이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문증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비문증이 있으면 눈앞에 작고 까만 물체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모기나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날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형태가 다양해서 아지랑이나 시로라기 같은 형상이 보인다고 호소하는 환자분도 계십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없던 비문증이 생겼다면 망막의 열궁, 즉 망막의 구멍 때문일 수도 있으니 안과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빛이 번쩍거리는 광시증이나 눈앞에 검은 커튼을 친 것처럼 주변이 까맣게 변하는 시야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시력 저하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안과를 찾아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망막의 열공이나 박리를 방치하다가는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문증이나 망막의 구멍 자체만으로는 실명하진 않지만 망막 박리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실명의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망막 박리가 있는지 안과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망막이 손상된 경우라면 질환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비문증은 연령이 높아지면 더욱 잘 생기지만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는 안저검사라는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눈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검사인데요. 망막이나 망막혈관, 시신경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검안경을 통해 안저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동공을 확대하지 않아도 특수 카메라로 안저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레이저 치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망막 박리가 광범위하고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를 침범했다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안구 외부에서 실리콘 스폰지로 눈을 눌러주거나 실리콘 밴드로 안구를 조여서 망막에 생긴 구멍을 막는 공막 돌용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구 내부의 유리체를 제거한 뒤 레이저로 망막 구멍 주위를 막고 가스를 넣어 망막을 제자리로 붙이는 유리체 절제술입니다. 수술은 환자 나이와 망막박리 양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다각도의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구와 직접 충격을 받으면 망막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망막 박리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권투와 같은 격투기나 구기 운동 중 발생하는 안구 충격도 망막 박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기 종목이나 격투기 운동을 할 때는 고글이나 헬멧을 반드시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네, 실제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도 눈 주위가 가려워서 눈에 자주 자극을 주는데 그 때문에 망막 박리가 잘 생기는 편입니다. 근시가 망막 박리의 위험 요인이라고 하였는데요. 근시를 피하려면 가급적 젊은 층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장시간 책이나 전자기기를 오래 보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망막 박리는 또한 유전 성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망막 박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고 본인이 고도근시나 비문증 등 증상이 있다면 꼭 망막 검진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망막 박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과 검진입니다. 근시나 노화로 인한 망막 박리가 많기 때문에 근시가 있는 분이라면 눈에 각별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요. 고도근시와 망막 박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인 만큼 고도근시 환자라면 젊은 나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안과 검진을 꼭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 우세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